습관처럼 사용하는 생활 속 화학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화학 제품을 최소화하며 살고 있는 멤버들. 봤지? 무슨 소리 들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건 다 면이죠? 네, 100% 면. 멤버들은 조금씩 천연 제품으로 대체하며 화학 제품 없이 살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와, 이럴 줄 몰랐다, 미션. 화학 제품 없이 친구의 집을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들이 찾은 천연 재료들. 이거 속대도 빠진다. 친구의 집을 청소하며 그동안 몰랐던 천연 세제들에 대해 알아갑니다. 화학 제품 없이 살아야 하는 여섯 여자들은 과연 오늘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체험 3일차. 오늘은 은영의 연애가 중계 생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와 있나? 어떡해. 은영 언니가 연애가 중계 방송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애가 중계 대기실에 가서 언니 화장을 해주기로 했어. 와, 아, 좋다. 좋다. 왔다. 언니! 소영아. 어? 너 화장 되긴 되는 거야? 언니 근데 안 해도 예쁜데. 옷은 어떡해? 여기 한번 해보자. 옷은 순면 옷을 가지고 올 거야. 갖고 온다고? 어. 화장품 이제 제조할 방법. 모르겠어요, 지금. 은영 언니한테 민폐 끼칠까 봐 지금 걱정되긴 해요. 걱정도 잠시, 재민은 천연 화장품을 찾으러 나서는데요.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 그 홍합꽃 있나요? 홍합꽃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화장 박물관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여기 왔어요. 네. 방송이 걱정되었던 그녀들은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천연 화장품을 찾아 화장 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요. 스스로 저렇게 목판처럼 만들어서 네. 눈썹에 그렸고요. 실제로 쌀밑자를 써서 미분이라고 부르는데요. 황토! 황토! 황토를 섞어서 바르고 만든 게 파우더예요. 진짜 파우더 생겼네. 만들어진 파우더랑 색깔 똑같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홍화라는 꽃이 있어요. 네. 그 홍화에서 색소를 추출하는 건데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데 꽃이 피는 데가 7월에서 8월 한쪽이 안 같아요. 그래서 말린꽃잎 한 3, 4kg 정도 가지면 네. 실제 나오는 건 3g이 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 그 홍화꽃 있나요? 이때 홍합꽃. 대박이다. 홍합꽃이 있어. 안녕하세요. 찹쌀가루 이거. 원래 이렇게 하얀가? 우와. 딱 좋아. 감사합니다. 김민이가 아이라인 붙을 거. 아이섀도우 색 날 수 있는 거 걸 수 있으면 부탁해요. 아이섀도우를 해야 되는데. 저걸로 해야 되겠다. 커피가루. 눈에서 피 나는 거 아니야? 커피가루랑 저건 너무 계속 씹으면 붓처럼 되는데. 머리 잘라. 진짜. 나 진짜 너무 초라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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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예뻐. 완전 날씬하네요. 고마워. 복 받을 거야. 이거 말라서 죽은 거지? 죽은 거지. 됐어. 그지? 아유. 진짜 한 번만. 아, 왜 이렇게 한 번만. 왜 이렇게 팀이잖아, 팀. 봐봐. 붓 같아, 붓. 응. 진짜? 부드러워. 더러워. 됐어. 양치도 못했잖아. 양치 안 했어. 삼일째, 삼일째. 여기 이끼가 껴가지고. 부었고. 커피숍 가야 되겠다. 혹시 네. 원두가루 있으세요? 여기서 조금만. 감사합니다. 어. 하려면 네. 이거를 이렇게 막아서 괜찮아? 색깔 보면 됐어. 요즘에 이렇게 아이라인 하잖아. 너무 착하게 보이지 않아? 한 눈을? 눈 이만해, 눈 이만해. 눈 엄청 궁금하지 지금? 엄청 궁금해. 됐어, 됐어. 이거 하면 됐어.
나무 떨어진 거. 이거 이건 나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됐어. 아. 됐어,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다 돼, 다 돼. 봐봐. 메이크업 할 때. 상처 날 것 같은데. 괜찮아. 예뻐지기 위해서 뭐 다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됐다. 오늘 생얼로 나가는 거 진짜로? 네. 이러고 나갈 거니까. 시청자들 토하실까 봐. 천연 재료로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고? 네. 완전 100% 민낯은 아니지만 아... 실패할 경우 그냥 세수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방송도 방송인데 나는 저요? 시집 가야 돼. 저 안 되면 선배님이 책임지세요. 아 그래요? 저기 네. 그럼 그 화장을 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중에. 아, 7시에 대본 리딩 갈게요. 아, 그때? 하고는 갈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지민아! 어디야? 네? 어디에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뭐야? 빨리 빨리. 언니, 나 대박이야. 놀래지 마요. 대박. 뭔지 알아? 어? 야, 뭔지 알아? 뭐야, 이게? 홍어. 대박. 구했어, 이걸. 언제 구했어? 7, 8월 달에 나는 거 구했어. 야, 굿이 제일 중요하지. 굿 없어! 이게 뭐야? 뭐... 눈 찢을 거야? 아니야. 야, 나 검증했어. 어? 느낌 난다. 느낌 나지? 좀 너무 세? 이게 괜찮은데, 언니 야. 좀. 어! 난 몰라! 야. 진짜야? 올라가, 올라가. 진짜야? 어, 너무 싫어. 망했다. 은영 언니 어떡해? 은영 언니는 솔직히 뭐 우리가 씹어서 만들든 뭘 하든 고마워야 돼. 그럼. 참숯을 갈아. 그거를 물이나 립밤 같은 걸 묻혀서 아이라인 할 거야. 아. 어머. 강아지 같아. 이거 근데 물게 나와야 되거든? 이 나무도 빨게요. 이게 빠야 되겠지? 오! 네? 붉어져. 나는 그러면 파운데이션 만들게. 아, 상토가 너무 적을 거야. 미치겠네. 선배님, 저 어때요? 입술. 입술 뭐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빨개! 빨개! 빨개. 빨개졌죠? 글쎄. 오래다가. 어, 빨개, 빨개, 빨개! 오, 효과가 있네요. 근데 노란색으로 염색되는 건 뭐지? 되긴 돼. 살짝 불교스러운 거 그냥. 황달 아니냐? 야, 아니 왜 황달인 거? 왜 노래지지? 볼터치하기엔 너무 노란 것 같네요. 어? 오, 오, 꼬매. 라이너 같아. 라이너 같아. 그지? 어, 안 봐. 소영아, 얼추 모양은 나왔어. 응. 얼추. 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지? 한 거 같지? 선배님! 아, 어디 가요? 먹어? 아, 안 먹어. 뭐야? 지금 아, 우리 화학 제품 없이 사귀어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있어요. 선배님이 우리 그 티 예쁘다고 했잖아요. 어. 또 뭘 바르네. 오늘 이런가? 아이라인. 네? 네, 코. 신영 언니, 선배님, 저 여기 발랐어. 반반했을 때? 뽀얗지? 어디가 한 건데요? 어디 한 건지 모르는데 지금. 어디 한 거 같아요? 어, 깨끗해 뽀얘졌어. 이쪽 맞았어.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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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얗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김이. 이건 김이. 아, 김이. 네, 김이. 정말 청청들이구나, 얼굴이 완전. 와, 못 빠지겠어. 무슨 나가겠네. 아, 진짜. 방송 불가? 그나저나 6시 1분인데 1시간 안에 저거 해둘 수 있을려나? 아, 진짜 못 봐주겠다. 아, 진짜 못 봐주겠다. 어떡해. 빨리 와, 늦었어. 당사자는 얼마나 초조할까.
연희가 등기 튀김인도 준비하는 것 같아. 여기 언니 로션 발랐어? 아니 안 발랐어. 언니 여기다 해놨어. 지금까지 색조 화장을 즐겨했던 은양인데요. 과연 천연 메이크업의 효과는 어떨까요? 잘해볼게요. 됩니다. 근데 너 진짜 뽀얗다. 그렇지. 응. 아, 저쪽으로 잘 가는데 엄청 있어. 선배님, 지금 내가 저쪽에서 꽃을 봤거든요. 어디? 이 꽃 혹시 한수님만 떼도 될까요? 계세요. 오. 아, 감사합니다. 허락 받았다, 허락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되지 않아 이거? 됐다. 괜찮지? 괜찮지? 됐어, 됐어. 괜찮지? 괜찮지? 나 봐, 볼 봐봐. 지금 내 조합이 있는데 봐봐, 볼 봐. 됐지? 됐다. 됐다. 오케이, 됐지?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해주세요. 모를까? 빨개져.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하고 저거 할 거야. 파우더를 원하게 다시. 오, 예뻐! 코가 조금 빨간 것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언니 뭐 술 먹었어요? 괜찮아, 조명 있잖아. 난 조명 없었나 봐. 됐다, 뭐. 눈코입만 보이면 되지 뭐, 그치? 예뻐! 신영 씨,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야, 이거 칫솔로도 돼. 맹한데? 이게 아일랜드... 아, 어디였어? 아, 진짜? 어디? 진짜야. 군인 그 이거 병장 같지 않아, 지금? 야, 실수단 하면 전화해라. 아, 진짜 웃긴다. 컬러 나 꺾어. 얘, 얘 진짜 칫솔이야. 이걸로 하면... 해봐. 뭐, 뭐... 아, 진짜 해봐. 이거 해봐, 해봐. 이거 잘 돼. 야, 냄새. 냄새 먹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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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먹어봐. 에이, 왜? 자, 한번 먹어. 야, 왜 그래? 남... 야, 왜 그래? 남자한테, 그러지 마. 남자한테 그러지 마. 이 손이 조그만 됐으면 이렇게 모으고 왔어. 보통 감독님들 이렇게 있다가 네가 손으로 해봐. 그만. 이렇게 하고 이제 해봐. 카메라 보느라고 눈이 없을 텐데, 정확하게. 야, 뭐, 죽어, 그러면. 아, 웃기다. 야, 해봐. 냄새 안 나. 진짜 화장품이 없어. 야, 시원해. 그러니까 시원해. 진짜 시원해. 시원해. 아, 파우더 진짜 결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뻐. 봐봐, 봐봐. 언니 이거 이것만 조금 오래 물고 있어라. 예뻐, 예뻐. 봐봐. 어? 이것만 좀 오래 물고 있어. 그리고 또 그 위에 립밤을 바르는 거지. 어, 예뻐. 예쁘네. 예뻐, 예뻐 언니. 이렇게 멤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화장을 마쳤습니다. 만족할 순 없죠. 저는 미용 예술과를 나왔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 한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게 또 최상이었고 눈 이거 그렸을 때 제 붓이 되게 큰 역할을 했고 화장품을 선물해서 주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서 주니까 뭔가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씹다가 여기 한번 이렇게 쓱 밀었는데 오 너무 너무 시원한 거 이거 이게 닦으면서 든 생각인데 조선시대든가요? 뭘 사용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 아주. 찾아볼까? 오!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최초의 칫솔은 나뭇가지 한쪽을 씹어서 부드러운 섬유질 모양으로 만든 볼펜크제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이집트도 이거 지금 내 걸로 쓴 거야, 지금. 비웃었으면 안 됐어. 이집트에서 이거 써도. 어떤 일이 너무 시원해.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다. 야, 우리 1등이다. 와. 아, 튜닝하고 있어야지. 아, 기타 튜닝한데. 성현아, 너 노래 잘 부르니? 네. 어떤 거 불러드릴까요? 아무거나 불러봐. 반주 맞춰줄게. 응. 마법의 성. 마법의 성? 응.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 잎 맞은 공주란 걸.
마법의 성. 그쪽에 있는. 자기소개 막 이런 거 하고. 좀 잘 쳐. 춤이야? 클럽. 클럽 가면 이렇게 춤추. 뭐? 진짜? 응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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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섹시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하던데? 그치? 짱짱 야 여기 훔치고 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이게 바운스만 타면 돼. 바운스. 이때 숙소에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세요? 나야. 나가 누군데요? 박지선 아니야? 어? 와. 되게 못생겼어. 오나미 씨네요. 와 화장. 안녕하세요. 화장 떡칠한 것 봐. 와. 와 화장 야, 고추장 아니야? 고추장? 저 봐 하얗게 떠 있는 거 뭐예요? 와. 와. 목소리야 나 그냥 할 수 있는 그대로. 뭘 그냥 와 일로 와봐. 오늘 언니가 온 목적이 뭐야? 목소리야. 와. 장난해 지금. 지금 남이 언니랑 아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앉아. 브래드 감독님이 있어요. 저기 브래드 있는 방 있는데 소개시켜 줘. 어. 브래드. 왔어 왔어. 빨리. 흥 흥. 됐어. 언니. 어. 또 소개시켜줘 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브래드. 브래드? 그럼 좋았어. 일단 내가 다리 놔볼게. 아, 소개팅 하시러 숙소에 오신 거군요. 내가 브래드 감독님 지금 상태 어떤지 한번 살짝 보고 올게. 보고 와봐. 왜? 나 관심 없어. 관심 없다고? 어. 안 보셔 온다? 아니 갔다 와봐 잠깐. 감독님 한번 상태를 봐보고. 뭐야 잠깐만 왁스 발랐어 머리 봐. 감독님 왁스 발랐어. 면발 신었어. 면발 신었어. 자 브래드 감독님 소개합니다. 브래드. 어 귀여워요.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그냥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저희 네. 즉석 만남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네.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네. 내가 주스 뭐 마실 거 좀 갖다 드릴게. 보리차 있잖아. 보리차가 보리차. 한 잔씩 갖다 드릴게. 어, 우리 자리 피해야 되나? 자리 피해야 돼. 선배님 일로 와요. 알았어. 어디 사세요? 어떻게 했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인천 사세요. 아, 인천. 열받으신 거 아니죠? 아, 당황스러워서. 아, 진짜. 아, 내 얼굴이 웃기게 생겨서 계속 웃기만 해요. 아,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아, 좋아서.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요. 빨간색 과일. 하나, 둘, 셋. 사과. 오! 오! 왜 안 보냐, 뭐야! 아, 진짜. 자, 뽀뽀 키스. 하나, 둘, 셋. 뽀뽀. 아, 뭐야, 야해! 아, 야하다. 키스 나쁘지 않아요. 아. 네. 둘이 게임 같은 거 하나 할까요? 우리 게임 하자. 뭐 왕게임? 원래 왕게임? 야 왕게임을 왜? 너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니 키스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그래 재밌지. 어? 저기 여기 보시면은 원래 막대가자 게임 못하니까 고구마 게임. 그치 막대가자는 화학제품이니까 이거 우리 천연제품으로 한번 게임해보자. 천연제품 게임입니다. 여자가 먼저 물어. 여자가 먼저 물어야 돼.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제가 그래도 안경 벗는 게 나을 거예요. 안경 벗는 게 나을 거야. 차라리 잘 안 보는 게 나아. 아, 웃겨. 왜 모자 벗어? 아, 모자 왜 벗어? 먹어요. 죄송해요. 아, 왜 자꾸 먹어? 왜 잘 먹었어? 아, 죄송해요. 습관이에요. 야, 장난 아니야. 습관. 덤블링. 마음에 들면 앙. 마음에 안 들면 덤블링 해가지고 바로 문 열고, 발로 문 열고 가야 돼요. 자, 브래드의 선택은? 마음에 들면 앙. 아, 뭐야?
전화번호 교환해. 전화번호 교환하고. 네. 남희 씨의 소개팅이 성사된 그 시간. 이렇게 연애가 된 게 3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적은 또 처음이라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봤는데 메이크업 했는데 왜? 그럼 눈만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언니 만약에 그런 거 뭐예요? 진짜 제일 필요한 거 뭐예요? 진짜 여자들이 정말 제일 필요한 거. 화장품이지. 치약. 치약? 어? 소금으로 닦고 있어요. 아니 농담 아니라 무슨 마늘 냄새 같은 거. 아 진짜 그지 않아? 마늘 냄새라니요. 괜찮아요 선배님? 야 여기서 볼 땐 멀쩡한데 나중에 그러니까. 스튜디오 조명하는데 생을 맞아? 사회자 맞겠네. 이러고 생방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조기 MC가 교체될 수도 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네. 은영은 본격적으로 생방송을 준비합니다. 숙면 원피스를 입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꼭 어머. 아, 이거 이쁜데요? 이거 입을 거예요? 이거 순면 100%니까 네. 이거 입어도 될 것 같아. 나 오늘 되게 화려하게 입어야 되겠다. 확 오늘 완전 확 줄게. 응? 근데 맨발 벗어야 되나?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박은영은 흡수 깜짝이야.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했어요. 천연 화장품으로. 천연 화장품? 네, 쌀가루로 네. 분을 좀 칠하고 네. 그다음에 숯과 연필로 어. 눈썹이랑 네. 네 아이라인만 좀 그려봤는데요. 우와, 씻었어요? 아 씻기는 씻었어요. 네네네. 근데 양치질을 소금물로 했어요. 예쁘. 어 예쁘다. 인간해졌고 인간해졌고. 야, 이쁜데? 예쁜데? 누가 정해졌어? 어? 같이 줬지. 누가 정해졌어? 어, 예쁘다. 보터치는 장미로 보터치 한 거예요? 어, 했어. 어쩐지 생기있어 보이더라, 사람이. 정말 많이 걱정했거든요.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딱 끝나고 나서 그 연예가 준 게 PD 선배들이 야, 이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막 진한 색조 화장에 얼굴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게끔 그게 나는 예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너무 이제 색에 가려진 정말 총천연색을 막 발라댔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색조 안 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니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되게 놀랐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너무 잘 나왔다고 다들 되게 잘 나왔어요. 저희가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 시간 숙소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 와 진짜 맛있겠다. 천연 재료만으로도 그럴듯한 저녁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야 맨날 밥 혼자 먹다가 같이 먹으면 단맛이 참 좋다. 그지? 와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운전을 못 한다고 하니까. 와 닭발 맛있다. 야 계란국 너무 맛있다. 그지? 와 맛있다. 남야 오늘 화학제품 없이 우리 체험하는데 네. 어떤 거 같아? 너무 불편한 거 같아. 왜? 조미료 같은 걸 많이 일상생활 쓰잖아요. 응. 근데 너무 원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긴 한데 건강해지니까. 저는 피부가 좀 건강해질 수 있게 메이크업 좀 지우고. 아, 나 죄송해요. 고추장으로 해왔어. 파운데이션 그냥 이렇게 바른 것 같아, 이렇게. 얘 지금 메이크업 다 했다. 화학 덩어리. 화학 덩어리. 감사해요. 세금 덩어리라고 안 써. 되게 고급스럽네요. 갑자기. 앞으로 계속 화학 덩어리라 불러줄게. 네, 되게 좋아요. 화학 덩어리! 예? 그럼 지선 선배는 좀 그래도 이것다. 그나마 괜찮겠다. 나 편해. 그죠? 지선이를 우리 네. 최종 미션은 지선이 풀 메이크업 해가지고 예쁜 모습을 꼭
보여주는 걸 미션이야. 아, 약간. 괜찮다. 그거 화학이 안 들어간 게 괜찮잖아. 응, 나 그래서 거. 아까 신영 언니한테 보여줬어. 내가 원하는 메이크업. 그 지민 선배 그 프로필. 네. 지민이처럼 되진 않지만 지민이 눈만큼은 내가 해줄게, 진짜로. 그 지민 선배 이렇게 찍은 사진 있잖아. 그렇게 메이크업 해달라고 내가 했어. 여기다. 어. 이거 먼저 보여줘. 내가 들고 있을까? 애프터. 애프터. 천연. 애프터. 천연. 과연 지선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정용이 밥이 많이 안 들어간다. 왜? 뭔 소리야? 저번에 풀하우스 녹화 끝나고 새벽 2시에 밥 먹었다고 나한테 연락 왔었어. 아, 그건 새벽이고. 내가 말한 건 밤. 아, 밤에? 아, 새벽에 들어갔나? 어. 난 되게 단어에 되게 예민해. 밤. 먹은 밥. 아, 단단히 났네. 어, 카톡. 지겨워, 진짜 연락. 연락 안 할 게임장? 연락이 너무 많이 와. 엄마인데? 엄마야? 어, 엄마, 엄마. 뭐야? 카드 연락이 많이 온다 그랬지. 내가 남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나 단어에 되게 민감해. 단어에 되게 민감해? 어. 엄마가 알려달래, 천연 세제 만드는 법을. 그래서 오랜만 만들어서 인증샷 보내. 그리고 이걸로 설거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와, 짱이다. 무사히 마쳤어요, 무사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언니! 은영아! 지금 끝났어요! 너 끝난 건 필요 없고 남자 언제 데리고 올 거야? 남자라고요? 우리 신입 아나운서 불러볼까? 되게 잘생기네. 언니들이 좋아할 텐데. 집에! 잘생긴 남자 초대했대. 김수현을 능가하는 꽃미남. 네. 기대해도 좋아. 모두가 들떠있는 그 시각. 지금 화장할 거야? 아, 화장이다. 드디어 지선의 생애 첫 화장이 시작됩니다. 오! 한번 봐봐. 해주세요.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 하는 거야? 처음 해봐요. 3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기대된다. 자, 이렇게 움푹한 눈에는 네. 위에를 포인트를 줘요. 지금 언니 눈이 굉장히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서 약간 처진 눈을 원하시기 때문에 살짝 네. 눈꼬리를 살짝 내려줘요. 기대되셨어. 다운. 살짝 다운시켜줘. 눈썹이랑 섀도우랑 붙겠는데요? 눈썹이랑 섀도우랑 붙겠는데요? 웃지마랑 섀도우 붙겠어! 살이 없어! 웃지마 너무 나 쌍꺼풀 만들 수도 있어. 오야 너무 이뻐 보여! 와, 너무 이뻐 보여! 아 그 배우 이름 뭐죠? 어? 해로 시작하시는 분? 어? 해름이 언니? 어 닮았어! 닮았어! 해름이 언니 닮았어! 그 해름이 언니? 만약 네가 관제님 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오 닮았어. 오 닮았어. 아 뭐야 닮았어. 아 누구 닮았는지 알겠죠.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작가님 그분이요. 근데 정말 지선이 못 보던 얼굴이다. 그럼 봐봐 똑같잖아. 눈 감아봐. 응 저쪽 보고 카메라 응. 보자. 살짝 실눈 실눈. 실눈. 아, 똑같잖아. 아,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래, 눈 똑같다니까, 지금. 아니, 화장법 똑같아, 진짜로. 자, 잠깐 보지만. 눈 뜨라면 또. 2, 1. 자, 뜨세요. 난생 처음 해본 화장. 지선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뭐해? 왜? 왜 이렇게 해? 이거 똑같아. 왜? 눈이 커 보이는데. 아 근데 좀 예쁜 것 같아. 눈이 이거. 나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 내가 아이고. 눈이 약간 올라간 눈이라 착하게 보여. 착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나는 흑인으로 많이 찍힐 거야. 야 이게 좀 머리 바꿔봐 그래. 어 불러봐봐. 자 스타일링 해줄게. 얼마나 이뻐 메시 같잖아. 이거 진짜 신부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거. 신부 느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정답! 아. 네. 지선 씨, 마음에 드세요? 한 푼! 대쇼! 생방송을 무사히 마친 은영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잘 지냈어, 형님? 아. 옆에 남자친구신 줄 알았어요. 차에 누구 타고 계셔. 남자친구 어딨어? 안 가지고 지금 남자친구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김수현의 능가하는 꽃미남. 사랑에 빠질지도 몰라요, 정말. 은영 언니가 잘생긴 남자 데리고 온다니까. 아, 뭘 좀 꾸며야 될 것 같은데.
그녀들을 설레게 한 초대 손님. 훈훈한 외모로 멤버들을 사로잡을 멋진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30분기 아나운서 조항리입니다.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저기 남이야, 수원이, 용인이 아, 수원이 아니야. 그냥 남자분은. 잠깐만, 잠깐만. 밖에 약간 되게. 아, 승기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 야, 야, 잠깐만. 왔어. 잠깐만. 잠깐만요. 레깅스를 입을게. 아니, 이거 켜야지. 내가 이거 켜야 돼. 아, 그거 있어. 잠깐만. 은영이 아직 오지 마. 어머니! 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진돗개 옷 아니야? 진돗개 옷이래. 진둥이 옷 아니야? 아씨 없었어. 아, 뭐 뿌릴 시간이 없었어. 은영이 차고가 어디다 놨었어? 못 찾겠어. 야 왔다! 잠깐만요 은영이 잠깐만 10초만! 여기다 무슨 충마 멤버들 같은데? 충마 멤버들 같은데? 야 나 미안해. 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괜찮아. 오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누구냐? 오빠랑 너무 어려워. 아, 손이 너무. 아 진짜요? 김수현이랑 나이가 똑같아. 나도 오빠.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화학제품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뭐야? 이거 천연. 이거 콩으로 만든 거야. 아니 근데 다들 포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기 너무 궁금한데요. 꽃을 하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줄지 너무 궁금해요. 뒤돌아 있을까? 예. 아니 저 아, 멤버가 앞에 나가서 그냥 있을게요. 나 귀엽게 고민이 안고 나 표정 할래. 지금 난리 났어. 내가 지선이가 조황기. 아니야, 조황요. 이름 외우기. 조황기. 왕기가 아니야. 조황.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조황리 조황. 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죄송해요.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나한테 배워야 되겠어. 어, 나쁜 남자. 010! 아, 잠깐. 나쁜 남자 스타일. 기본적인 좀 그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작년에 입사를 했고요. 아직은 25살. 네. 최연소 입사. 한 번도 못 봤다. 아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진짜 방송 같아. 수재. 진정한 엄친아. 또 외국에서 와. 머리 또 그리지 않았네? 아, 대박. 아니 어디서 사셨어요? 예? 저 평창동. 평창동에서. 평창동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아버지랑 같이 그 드라마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아요? 대박 사건.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지금 꽃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뭐야. 아니 근데 아까 김숙 선배님을 위했다니까 김숙 선배님 아니에요? 김숙언니를 위해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 네, 여기서 보면 너무 반가워요. 매주 이제 같이 부산에 와갖고. 나는 사실 같은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조항리 아나운서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잘 아는데 매주 만나는 사이기 때문에 아는데 키가 182. 너무 좋아하네 근데. 진짜 되게 작고 부산에서 굉장히 좋은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고. 맞잖아. 아니에요. 아 주상복합. 아 미안해. 주상복합. 제가 죄송한데 지금 주상복합 뜻 모르니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주상복합 복층집 아니에요? 밑에 그건 복층이고 밑에 이렇게 상가 있는데 상가 있고. 아 밑에 그 막 네일 아트집 있거든요. 아니 사주상가 아니에요 주상복합. 아니 사주상가 아니에요.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서 여자친구 생기면 사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스타일. 15초 정도 드릴 테니까 15초 안에 매력 발산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지현의 15초. 자, 네. 박수현 씨 준비됐습니까? 네. 3, 2, 1, 시작! 항미 오빠! 아, 이거 너무 뻔했다. 이거 할 줄 몰랐어. 아직 남았어. 네. 오빠. 흥인가 봐. 네, 여기까지! 아, 시간 없어. 여기까지. 우리 한번 가도 해야 되지? 간단히 앉아서 그냥 끝났어요! 여기 들어오세요. 근데 끝났어. 청소! 예, 바닥 청소하는 모습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다음은?
품바. 인정한다, 품바라는 거. 그냥 나갔어. 품바. 모든 일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갈 의향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갈 의향이 있습니다. 야, 그럼 매력 없지 않냐? 무서웠어요, 그래. 진짜. 너무 무서워. 남자들 오리하는 여자 되게 싫어해. 아, 진짜? 응. 여기서 우리 박지선 씨는 특별히 눈빛 교환 시간. 와, 이런 것도 해보네. 좋겠다. 왜 하필 눈이야? 여기 앞에. 자, 여기 앞에. 잠깐 여기 앞에 쓰시고요. 자, 어서 자, 준비. 3, 2, 1. 태양이 내게 다가와 감싸 안아주고 막 터졌다. 막 터졌어. 주먹, 주먹, 주먹 하세요. 주근아, 이 깡 물어. 4. 이 깡 물어. 3. 이 주먹 뒤로 가주세요. 1. 자,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아, 여기까지. 내가 이겼습니다. 너무 내가 이겼어. 근데 이기려고 이겼어. 너 지금 이게 봐봐. 너네 사선에 있어. 심장이 뜨고 있어. 어떻게 사랑하나 봐. 심장이 너무 힘들어. 자, 다음. 자. 은하비 씨. 안 시키지. 은하비 씨 12.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날을 위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캔디의 김태희 은하비입니다. 이불이 내리려고요. 너무 올라가면 자존심 상하니까. 네. 여자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단 5초. 너무 해줘요. 둘 다 5초씩이나? 왜 입술을 닦으시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준비! 시작! 5, 4! 5, 4! 5, 4!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양치 못해. 양치를 못한다고요? 치아보험 들으셨죠? 그럼 됐습니다. 자, 다섯 명 눈을 감아주십시오. 이쪽으로 오게. 여자는 다섯 명. 꽃은 한 송이뿐. 정은이 씨는 뒤로 살포시 가셔서 백허그. 어, 백허그. 아나운서계의 김수현, 조항리의 선택은 과연 누구일까요? 박력 있는 여자가 좋아요. 아, 나 되게 했는데. 선수야. 되게 선수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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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매력 어필까지 했으면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그래, 그래. 뭐 노래 잘해? 아니, 춤을 잘 춰. 자, 내가 반주 해줄게, 반주 해줄게. 아, 나 스피커 꺼내야겠다, 스피커. 아, 대박. 눈이 너무 행복해. 오마? 네, 이거. 오! 좋아. 황리가 진짜 좋아. 야, 이거 진짜 클럽. 소영아, 내가 진짜 클럽이야. I can be a freak. I can be a freak. 올려줘야지. 그렇지. 그냥 올려줘. 야, 서로 섹시하게.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 이게 매력이야. 잘 추면은 매력 없다? 근데 그럼 이렇게 열심히 추니까 매력 있는 거. 아, 그럼 제가 선물을 혹시 조항조 씨라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 관련 없어요. 선물 가져오셨대요. 네, 선물을 좀 갖고 왔어요. 꽃만이 아니었어요? 꽃만이 아니라 우와, 백도 천이야. 진짜 세졌다. 제가 가장 걱정이 됐던 게 화장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왜 저를 보세요, 근데? 화장을 못하실 것 같아. 다들 민낯치실 것 같아서 피부에 좋은 거 애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일단은 과일. 과일을 많이 드셔야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드시면서 오렌지 있고요. 그리고 미녀가 좋아하는 성광이야. 망고까지. 망고 잘 사네. 잘 사는 사람들이 망고. 성 망고. 어렸을 때도 그냥 먹고 자라나.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 써서 갖고 온 게 바로 이 오이입니다. 이게 진짜 쓸 수 있죠. 오이팩 좀 하시라고 제가 갖고 왔고요. 멋지다. 정말 센스가 이거는 아마 많이들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용기. 안 돼요? 괜찮아. 한 방에 다 먹어도 괜찮아. 뭐 과일 씻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방 용품 이런 거 씻고 화장실도 씻고. 이걸 원래 알았어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아, 저 옛날에 이렇게 석유화학 쪽에서 잠깐 뭐 상식이 좀 있어요. 비닐 같은 게 원래 석유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 테캠 이런 거 공부하면서 약간 배웠었어요. 그러면 화학 제품의 단면은 알지만 장점은? 편리한 것밖에 없지 않을까. 아, 편리한. 네. 뭐 타이어도 사실 석유로 만든다는 거에 되게 놀랐었고. 그러니까. 타이어를 석유로 만들어? 네. 뭐 합성 고무 자체를 석유에서 추출해갖고. 그럼 천연 고무도 있긴 있죠. 네, 근데 뭐 합성. 근데 고무. 천연 고무는 이제 너무 귀하니까 다 합성으로. 저희 가볼게요. 안녕, 고마워. 감사해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멤버 안 갔어. 아, 저기 학력과랑 같이 가기로 했어. 야, 진짜 매력 없게 그러지 마. 왜? 이렇게 되면 개그맨들 진짜 남자 목말라서 죽는 사람 같지, 정말. 019! 이거 방송에 나왔는데 전화 온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 나미야, 잘 봐. 나미야, 봐. 초대 손님과의 즐거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잠잘 준비를 시작합니다. 방까지 끌고 가야 돼, 이따가. 아, 그러니까 치약만 있었으면 이거 좀 완벽한데. 아, 맞아. 진짜야. 맏언니 숙이 만든 칫솔을 사용해보는데요. 과연 수세미로 만든 칫솔은 어떨까요? 딱해져? 응. 이모 아파? 아니요. 알아보지? 아니요. 아, 진짜 골고루 된다. 하얀 거 하나도 없어. 되게 깨끗해. 그리고 자극이 없어. 그거 혀클리너 되게 자극적이잖아. 아프잖아. 나이스. 대박! 진짜 개운해. 이제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 은영의 천연 화장도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화장품에 이어 칫솔까지 만들어낸 멤버들. 화학 제품 없는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얘 칫솔 어때? 아, 대박. 아프지도 않고 잘 닦이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소금으로 했는데 그 정도면 그거 계속 써도 될 것 같아요. 귀에 갖다 줄 거야. 응, 좀 하고. 보자. 내일은 우리끼리 다 할 거고 어차피. 뭐 하면 좋을까? 꽃미남과의 즐거웠던 밤이 지나고 어느덧 4일차 아침이 밝았는데요. 오늘도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미션 보고 왔는데. 뭐야? 미션 있어 또? 어. 천연 제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선물하세요. 뭐 만들지? 계약해. 이혼아. 유해진 씨네 계약 제가. 진짜요? 응. 얘는 그 겨울이에요. 겨울이요? 이름이 겨울인데. 10개월. 그래서 아주 천방지축이야. 10개월. 아, 그러니까 한 살 한 살인 거예요? 알고 보니 옆집에 배우 유해진 씨가 살고 있었네요. 손을 좀만 낮춰봐.
야, 뭐 만들 거야? 딱지락. 아, 좋겠다. 난 비누랑 향초 만들어야지. 향초 괜찮다. 언니. 핑키야. 언니 혹시 뭐 어?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 초. 초? 아, 초를 받고 싶다네? 나는 김보미 선배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천연 제품 만들어서 선물하기인데 선배한테 선물할게요. 뭐 진짜? 향초 어때요? 진짜? 천연 향초. 향초 좋아, 향초 좋아. 자몽향 나는 걸로 만들어줘. 자몽향? 아, 까다로우시네.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어요. 편안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능한 거 보고 아, 지금 약간 뿌듯하기도 해요. 만들어가고 우리끼리 대화로 어렵지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촉촉하죠? 너무 좋아. 오, 오 샴푸야, 샴푸. 속도를 빠진다. 조금 더 길다면 옷, 신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힘들었지만 여섯 명이 뭉치니까 뭔가 탁탁탁탁 뭐가 이게 성이 확 쌓아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것. 치약. 치약을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무엇보다 치약이 시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옹수정 선생님. 저희도 그럼 시간 맞춰서 출발하겠습니다. 신영 언니, 맞춰서 가야겠어요. 여행을 떠나요. 안 왔어. 너무 말이 많아서 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미안해. 나 말에 멀미하는 거 진짜 처음이거든. 아, 제 기준에 토할 것 같아. 얘기 좀 해도 왜 가요? 아, 미식거려. 드디어 천연 치약 만드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박이네. 뒷마당에 천연 제품으로 치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살려주세요. 몇 가지만 섞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이거는 중도에서 베이킹소다거든요. 아, 신기하다. 이제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컵도 표기 안 쓰는. 네, 그 친환경 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샀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귀한한 게 이거 이제 중도 넣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옥수수 전분 아까 했던 베이킹소다랑 이제 옥수수 전분이랑 주경 같은 경우는 얼얼하는 게 이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네. 아, 그린 글레이랑 딸기분말. 딸기분말.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네. 와. 이게 자일리톨이고요. 우와. 이거는 이제 사과에서 추출한 글리세린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리세린 같은 경우도 식물성 글리세린인가요? 네. 와.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치아막을 이제 형성을 시켜가지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만. 그리고 이제 정제수를 좀 넣어가지고 물기가 좀 있게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그럼 EM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 네. EM 발효에 알아요. 네, 맞아요. 미생물. 네, 맞아요. 네. 발효시켜서 하는 거에서 점도만 맞춰주시면 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스피어 민트 아로마. 아, 스피어 민트. 아, 저걸 넣고 할게요. 이 향 때문에 치약 느낌 좀. 아, 됐다. 됐다, 됐다. 오, 진짜. 예, 네, 그러면은. 네, 열심히 배웠으니 네, 이제 네. 직접 만들어 볼까요? 아우, 저거 맛있어. 네. 아, 요만큼만 할까요? 저거 넣고. 그다음에. 이러면 됐겠지? 됐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이 닦아보고 올까요? 네. 직접 만든 천연 치약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천연이구나. 응. 좋다. 아. 와. 야, 저거 짱이야. 아, 상쾌해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치약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저 짠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짠? 네. 쫌박이 그 분이죠? 우리 아는 분. 응. 아, 아, 아. 여보세요? 짠! 누나! 누나야! 어디야? 네. 내가 밖에 나왔어요. 밖에 점심 먹고 이제 양치해야지, 그치?
누나가 지금 천연 치약 만들었어. 누굴 줄까 하는데 네가 딱 떠올랐어, 짠. 천연 치약이요? 어, 천연 치약 누나가. 어, 안전한 거예요? 어, 안전한 거예요. 요거 선물만 딱 주고 갈게, 누나가. 진짜 아무 짓도 안 할게. 제가 가까이, 동생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 아, 잠깐 들를래, 그럼? 네, 알겠어요. 어, 오, 그래, 예. 그래. 어, 그러면. 네. 오케이. 예. 어? 그 시각 숙과 은영은 천연 양초를 만들러 갑니다. 여기가 언니 상속자들 나왔던 편의점이래요. 김우빈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언니 알아요? 알아? 어. 오. 우빈이가 문자가 왔었네. 진짜? 누님 잘 지내시죠? 우빈이에요. 날이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안에 마무리 잘하세요. 야. 있어봐. 너 오늘 하는 거 봐서. 아! 잘할게요. 너 하는 거 봐서 우빈이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줄게. 아~ 일단 문자 한번 해볼까? 우빈아, 너 무슨 빵 좋아하냐? 너 빵 중에 어떤 빵 좋아하냐? 내가 또 문자 한번 남겨봤어. 정말 오늘은 정말 부럽네요. 오늘 정말 커 보이네요, 오늘은 정말. 과연 김우빈 씨에게 답장이 올까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를 이제 지금 어, 아 이거는 그럼 다 천연향인 거죠? 네, 전부 천연이고요. 이렇게 유리용기를 사용해요. 아, 예쁘네요. 아, 유리 예쁘다. 예쁘다. 근데 저는 나무 심지가 좋더라고요. 여기 나무 심지 있어. 우드심지 사용할 거예요. 우드심지. 진짜요? 여기 우드심지. 아. 아. 오. 타닥타닥 하는 이게 지금 저희 소이 왁스이고요. 소이 왁스는 이제 콩에서 그렇죠. 추출한 왁스가 네. 이거 그럼 천연인가요? 어, 네. 콩으로 만든 거예요. 미끄덩 미끄덩. 네네. 이게 지금 저는 핫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녹이고 있는 녹인 거예요. 거. 사실 아까 그 소이 왁스. 네. 그거 아까 녹여서 이거 꽂아서 녹이면 끝입니까? 향 넣으면 끝이야. 아, 향 넣으면 끝. 진짜 간단하네요. 나 재료만 사면 돼. 얘는 정확하게 6.5cm가 딱 맞아요. 6.5. 세웠을 때 일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넣으셔야지. 아, 그래야 바로 타는군요. 네. 향을 먼저 맡아보시고 고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전 유칼립투스요. 저는 받는 사람이 자몽향을 원했어요. 좋습니다. 147이고요. 온도계가 있다면요. 온도계로 확인하시는 게 네. 제일 편하세요. 40도에서 45도 사이. 네. 향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9g을 넣으셔야 돼요. 9g. 네. 왁스 대비해서 6% 정도예요. 쭉쭉 들어갑니다. 빨대를 이용해서요. 저으시면 되고요. 그러시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부으시면 돼요. 아, 그냥 부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끝나는 거죠? 네. 선생님, 이게 완전히 굳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40%. 이거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봐봐요. 이거. 처음 만들어본 천연 양초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되네요. 응? 우빈 씨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야. 야, 문자 보낸 지 얼마 됐어? 우리 영웅도 지금 문자 보낸 지 한 5시간 됐어. 야, 5시간. 남자 일하는데 자꾸 그런 거 아니다 너 진짜. 5시간이나 됐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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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어떤 빵 좋아하세요? 예? 빵이요 누님? 쑥빵? 쑥한테 빵 있나? 쑥빵 만들어야 되나? 응? 전화해봐요. 우리가 누구? 주러 간다고. 우빈이? 어떡해. 통한다. 나 통한다. 아, 언니 진짜 부럽다. 누님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누나가 얼마나 문자 기다렸는지 아니? 제디야. 제디 기다렸어요. 너는 향을 어떤 향을 좋아하냐? 어떤 라벤더 거? 좋아해. 라벤더 좋아해. 라벤더. 라벤더 제가 만들었어요. 드리러 갈게요. 얘가 누구냐면 개나운서라고. 아나운서인데 개그맨의 피가 흘러서 개나운서라고. 박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제가 라벤더 향 만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러 갈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야, 피해. 해외로 피해. 우빈아. 우빈아, 해외로 가, 빨리. 얘 장난 아니야. 지금 외로워서 되게 힘들어해. 남자 없어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냐? 안아주고 싶게. 야, 야, 야. 우빈아, 미안하다. 진짜 개나운서 어디다 내놓지 못하겠다, 창피해서.
우민아. 지금 인간의 조건 촬영하고 있는데 누나들 힘내세요라고 한 번만 해주면 진짜 누나 진짜 합성 제품 없이 그냥 너무 잘 살아갈 것 같아. 누나들 힘내세요. 고마워. 우민아 잘 살아볼게요. 예, 은영이가 인사한대. 우민 씨. 네. 네, 정말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안녕 우민아. 네, 누나 전화 드리겠습니다. 누나 번호 스팸에 넣지 마. 달콤한 통화가 끝날 때쯤 드디어 천연 양초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시간 존박을 초대한 멤버들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아 빨리 화장하고 자. 아이고 좀 치워야겠다 이거. 야 존박 오는데. 존박 오는데. 존박 씨, 어서 오세요. 왜 들어갑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오, 존박. 짱. 예. 아, 누나 이러고 있어. 누나 이러고 있어. 야, 뭔 일이에요 이게. 누나 목요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 소영이. 알고. 그럼요. 예.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갑자기. 아담한 스타일 좋아해요. 오, 네. 예. 예. 그리고요? 아, 눈웃음이 예쁜 여자? 아. 눈웃음이 예쁜 여자? 아. 너무 좋다. 아니, 우리가 지금 천연 치약을 지선이가 우리 존박을 주려고 만들었거든. 만들었어. 설마 저 초록색 예, 저 초록색 이거야. 슈렉이 먹는 요거트 같이 생긴 거. 사진은 떼고 주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내 선물. 이걸로 정말 이 깎아도 되는 거. 이렇게 따. 냄새. 괜찮지? 냄새 좋은데요? 색깔은 왜 이래요? 녹차. 녹차. 아. 미국에는 그렇게 천연만 쓰는 사람들 없어? 맞아. 미국 100% 자연적인 거. 예. 특히 식품 완전 오가닉. 음식만 파는 마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막 비닐도 안 쓰고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거절을 못해. 이런 목소리 노래까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어? 아 해주겠지. 짠이 기타도 있는데. 아. I am at ease in the arms of a woman. Although now most of my days I spend alone. Oh my God, 이게 될까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 이게 뭐야? 지금. Yeah, she wakes me. She takes me. Yeah, when she wakes me, she takes me back. 내 기타가 너무 잘하는 소리였어. 와, 땡큐 땡큐. 되게 나긋나긋하고 갑자기 에너지가 확 실리고. 그럼 자꾸 말할 때마다 나랑 눈 마주치고 얘기하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 보겠어. 네? 누구세요? 숙소에 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유진 씨세요? 진짜요? 유진 씨세요? 진짜요?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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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어오세요. 저기 방송 여기서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시고. 어제까지. 저 내일까지 저녁까지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옆집에 아셨어요? 아니, 우린 알고 있어. 나 진짜 장난으로. 에 유해진 씨예요? 예. 와, 너무 깜짝이야. 좀 불러서 그 유해진 나가서 다 나갔어. 저도 신기했어요. 유해진도 보고 싶은 거 다 나가. 신기하다.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진짜? 와.
고마워, 존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마지막 촬영도 끝내세요. 그래. 파이팅. 아이고, 고마워. 짠, 안녕. 안녕.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짠. 존박 씨, 와줘서 고마워요. 한편 은영도 친구에게 천연 제품을 선물하기 위해 발길을 서두릅니다. 그 뭐야? 은영이 뭐 좀 좋아해. 그래서 나도 좋아해. 거야. 선배, 제가 그래서 오늘 100% 천연 제품, 천연 향초를 선배님을 위해서 만들어 왔어요. 짠! 어머, 이건 뭐니? 제 얼굴. 저 아닌 것 같죠? 선배가 자몽향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몽향이라고. 이 실은 뭐야? 그 나무야? 이거, 이거 단풍나무인데요. 이게 실보다 훨씬 잘 타고, 그 다음에 몸에도 좋고. 어,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봤어. 아, 봤어? 이상했어? 안내 좀데. 어, 좋아? 파르핀 왁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호흡기에도 좋고. 아, 오, 향이 너무 좋다. 서우야, 다음에는 이모 예쁘게 씻고 만나. 이모 누구지 몰랐다, 지금. 정말? 장난이야. 장난이야. 되게 좋아하겠지? 이게 스킨. 이게 미스트. 이게 립밤. 만들자마자 주고.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어? 미스트? 어? 미스트? 용기에다 부어. 지민도 선물을 하기 위해 첫날 천연 화장품을 만들었던 곳을 찾았는데요.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김준호 씨였네요. 뭐야? 잘생겼다. 이쁘다. 선배님. 많이 보던 거 있는데. 네. 아, 카메라랑 인사해야지. 나랑 인사해야지. 아니, 카메라랑 인사. 얘기하니까 출연해야 돼. 이게 뭐야? 선배님.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재료가 뭐야? 재료를 까먹었는데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신기하다. 완전 100% 천연. 천연 미스트. 아직 안 굳었는데 그냥 살짝 찍어 바로 들어가요. 하지 마. 이거 해줘야 돼. 이제 우리도 빨리 또 선물을 해주러 가야 돼. 소영이도 아. 옷 입자. 소영아. 아, 이게 면이네 언니 이거. 응. 그거야. 어, 100% 면이네. 응. 가자. 오. 아이고. 가자. 어, 핫플레이스에 또. 아. 영화 이거 같지 않아요? 조선미녀 삼촌이사. 오, 맞네. 나 하지원. 아니, 결혼해서 온 그대. 그건 나 김수현. 그래, 너 김수현에 나 준비해. You are my destiny. 정말 재밌겠네. You are my destiny. 그런데 이태원은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어,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좀 넓은 데로 가면 돼요?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리고 오늘 미션이 천연 제품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주긴데 이게 뭐게요? 상상도 못할 수도 있어. 향 맡으면 바로 알 것 같아. 향. 가글? 오! 정답! 오빠 이거 천연 치약이에요. 천연 치약. 어, 천연 치약.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같아요 일반 치약이랑. 오빠 내가 이거 준 이유가 사실 네. 오빠랑 나랑 라디오를 해. 어, 맞아요 맞아. 쌤 오빠가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거든. 어. 근데 가르쳐줄 때마다 약간 입내 나서? 오빠 바로 지켜보고 얘기하지 말고. 입내. 그럴 때도 있고 간간히. 그리고 또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 네. 그러면 이제 맨날 뽀뽀도 하고 좀 사랑이 좀 넘치라고. 제가 이거 치약 준비했어요 오빠. 아 이거 있으면 바로 이제 가능합니다. 자녀 계획 바로 세우시면 됩니다. 시끄럽게. 천연 제품 어. 같은 거 쓰면은 나중에 새로 태어나 애기한테도 정말 좋대요. 어. 그러겠네요. 네. 우리 다 천연 비누. 천연 스킨 로션. 천연 스킨 로션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오빠. 샴푸 대신 뭐 쓰는 건데? 천연 샴푸. 어 오빠 머리. 잠깐만. 어제 감았어요, 어제. 우와, 천연. 아니, 오늘 안 감았잖아. 아니, 오빠야. 아니, 모자에서 나왔는데. 또 깨달아요, 오빠. 오빠. 빨리 써주세요. 만져면 부드러워야 돼. 뭘 만져. 아유, 모르카지 마세요, 오빠. 아, 안 나와잖아. 아, 이 오빠 개그맨이네. 아, 이 오빠 개그맨이네. 아, 이 오빠 개그맨이네. 넌 지금 아유, 잠깐만.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쓴 그 기분이 뭐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또 만약에 그 선생님과 인연이 닿는다면 그 치약으로 쭉 쓰고 싶어요. 저는 오늘 향초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매일 집에다 켜놓거든요. 정말 좋아가지고 재료를 다 구입을 했어요. 집에서도 사지 않고 만들어 쓰려고. 그렇게 멤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천연 제품의 매력을 알아갑니다. 안녕. 유비 때문에 꽃도 이렇게. 언니는 유칼립투스. 이게 천식이라 기염에 진짜 좋지. 기염에 진짜 좋은 유칼립투스. 선물. 아, 공연 전에 심신에 안정을 위해서 로즈우드로. 아, 로즈우드. 로즈우드. 이거네. 이거 딱 켜놓고 자야 되는데. 체험 기간 동안 멤버들이 느꼈던 천연 제품의 좋은 점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뿌듯하네요.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영상 편지 한번 할게요. 화학 제품보다는 천연 제품을 써서 너희들이 조금 더 좋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서 이 언니 누나처럼 무식하지 않길 바랄게. 행복하길 바라고. 자, 대박나자. 천연 제품 선물로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오늘은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조미료 안 쓰는 집 맞죠? 네. 천연 재료만 쓰시는 거예요? 멤버들이 모두 모인 식당에는 천연 재료로 맛을 낸 맛있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샐러드 같은 건 안 시켜? 아유, 그럼 크리미야 야, 신영아. 네? 너 샐러드만 먹었잖아. 인간이 두 번만 하면 김준현 씨 따라잡아 먹었지. 아, 입맛이 확 보는데 미치겠어. 몰라. 신영한테 주문했다 아저씨가 중동의 회장님이 미리 뭐 사주려고. 그걸로 해서 너무 세게 나. 세게 물어보니까 코리아 걔는 계속 코리아. 진짜 맛있어. 대박. 시원하다. 알리올로. 열량 삼겹 파스타. 야, 오늘은 마음껏 먹자. 치약 있잖아, 치약. 따로 주세요. 우리가 치약 없어서 마음껏 안 먹은 적 없잖아요. 여보? 아, 진짜 밥도 한 밥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언니, 오늘 아침에 나 되게 기분 나쁘다. 지금까지 두 그릇 먹었는데. 야, 내 김치전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이제 소화된다. 야, 이거 먹으니까 좀 내려간다. 이거. 근데 배고파요? 응? 배고파요? 안 씹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아, 네, 다 먹었다니. 솔직해야지. 근데 이거 누가 사? 응? 누가 사? 가자, 가자. 아, 카드를 안 갖고 왔다. 카드 나갈 건데? 어떻게? 나도? 난 지갑이라고 이거 갖고 왔어. 아이, 난 진짜 안 올라가. 카드를 갖고 왔어. 아, 죄송한데. 어떡하지? 너무 당황하고 올라가가지고. 갈비도 너무 많았다. 땀 맞아, 뱀. 만두. 삼? 아니, 만두. 아니, 제로 게임이랑 똑같은 거야? 한 손만. 아, 한 손만. 이태리 사람들이 열 받으면 한 손만 하는데. 우리 두 개씩. 우리 두 개야. 그다음에 아주 그냥 애절. 우리 세 개. 자, 시작합니다. 만두. 15. 15. 걸렸네. 야, 지민이 왜 이렇게 안 걸려? 너 애 때문에 장난 아니다. 살세요? 야, 어떻게 한 방에 딱 걸리냐? 그래, 이게 이긴 거야. 만두. 15.
만두. 오! 예! 하나 막내 성공 중심이에요. 만두. 오! 만두. 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만두. 오! 만두. 15. 와! 와! 대박. 만두. 막밤이야 우리. 막밤이야. 네, 인간의 집밥 하면서 뭐 체험도 체험이지만 돈독해지는 게 있잖아. 그치. 응. 나는 진짜 끝까지 은영 언니랑 못 친해질 줄 알았는데 친해져서 너무 좋아. 야 동생도 똘똘하네?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다 너처럼 똘똘해? 언니 저 똘똘해요? 아니 우리 중에서는. 그치. 나 힘들다고 시집 가고 싶었는데 걔는 하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남자가. 난 언니 어저께 연애 동영상 보고 있는 거에서 진짜 신경 먹었어.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었어. 아파서. 근데 야 얘는 무슨 인터넷 강의를 연애 공부를 해. 연애 강의? 연애 강의 듣고 있어. 야 어떻게 연애를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냐? 아니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뭘 잘못했디? 소개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 많은 나이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아 원래 남자들은 난 자기 얘기 침묵은 못 있어 가만히.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어? 다 잘못됐더라고요. 남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다 골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이거 너한테 배워야 돼. 아니 소영이 은근 남자 많은 거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잘 들어주고 나는 여자들 많은데 내 얘기 많이 해, 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말이 많은데 잘 크게 웃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아 이제 남자들 만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귀엽게 애교 있게 처음에 표정으로 좀 맞아 이렇게 하다가 문제 예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알았어 이거 써먹어볼게. 야 내년에 시험 한번 쳐볼래? 언니 미녀 개그우먼으로 비주얼도 그렇고 약간 탐난다 개그우먼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멤버들 체험 마지막 날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든 구하는 거.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진짜.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오! 혹시 밀가루 있으세요? 코튼 100%면 뭐야? 오, 코튼이 울 아니에요? 제스이다, 제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치란 걸 모르는 거. 여러분이 이번에 시작할 주제는 에? 도대체 그 뭔 소리지 우리? 근데 우리 이거 접시 써도 돼요? 요건 써도 돼요? 소금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몰라. 아 이상해. 몰라. 맛없는 것 같아 하루가. 사막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 그거. 안 됐다. 안 됐대. 너 벌써 지친 거야? 아니야 이거 못하겠어.